수업 준비 완료. 자, 주목하세요. 까다로운 문제예요. 네? 농담하시나? 난 그렇게 안 똑똑하다고. 잠깐, 뭐 하는 거야? 집사? 소리 질렀어요? 잠깐 쉴래? 부디 잘 되길. 못하겠어. 어? 뭐 하는 거야? 나 이제 진짜 똑똑해. 이것 좀 보라고. 정말 간단해요. 이제 박수 쳐도 돼요. 쟤는 진짜 바보구나. 난 답을 알지. 어? 아니에요? 그거 알아? 잘했어. 오, 감사합니다. 제 거예요? 정말 친절하셔. 장난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봅시다. 공부들 열심히 했지? 어려운 문제야.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뭘 망설이고 있어? 해보자구. 망칠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해. 집사, 여기로. 내가 뭘 가져왔게요? 특별 배달입니다. 피자? 평범한 피자가 아니죠.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우와, 천재적이네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세요. 가야겠어요. 잠깐 돌아와요. 아무 데도 안 가요.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어. 재밌을 거예요. 브룽브룽. 특별 페인트 작업이 있어요. 면허도 있으면 좋을걸. 주차 잘하네. 완벽해. 잘했어. 고객이 1순위죠. 결국 합격할 것 같네. 난 똑똑하다니까. 어? 저게 뭐지? 베끼는 거야? 나도 볼래. 야, 그만해. 이건 내 작품이야. 못됐어. 잠깐. 답을 잃을 수 없어. 그 책이 필요해. 근데 어떡해? 아하, 이 정도면 충분해. 해보자구. 펑! 목표에 딱 맞았어. 생각보다 쉽잖아. 어쩔. 잠깐. 뭐야? 저리 가. 이건 다 내 거야. 무슨 일이지? 제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기 봐. 필기하세요. 아주 간단하지. 어떻게 생각해? 예상치 못한 결과네요. 이제 시작해야겠어. 필요한 게 뭐지? 펜? 그건 안 돼. 알았다. 바로 그거야. 이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 책을 좀 볼까? 단어를 강조 표시하고 있어. 딱 이게 필요했어. 정말 간단하지? 다 끝났어. 이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안타깝네. 테이프는 한물 갔다고. 난 바로 이게 필요했어. 원하는 모든 색상이 있지. 우와, 정말 멋지다. 뭘 써볼까? 저 펜들 좀 봐. 분홍색으로 하자. 아니, 그럴 리가. 다 섞어보자. 다음은 노란색으로. 우와하, 저 액션 좀 봐. 너무 예뻐. 고마워. 무지개 같지? 내 책은 너무 지루해. 그러든가, 그래도 좋아. 너 뭘 한 거야? 책을 망쳤어. 무슨 말씀이세요? 표지판을 봐. 규칙 알잖아. 아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도 안 돼. 돈이잖아요.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너 남아? 그리고 너? 전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거 펜이야? 안 돼, 진정하세요. 이걸 보셔야 해요. 테이프예요. 보세요. 뜯을 수 있어요. 새거나 다름없죠. 좋아. 좋아할 줄 알았어요. 너무 불공평해. 단 하나뿐이잖아. 테이프 이리 줘. 여기 있어. 고마워. 근데 꽤 괜찮네. 우리가 절친이란 뜻이야? 너무 지루해. 선생님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입니다. 노트를 가져와야겠어. 여기 있네. 이제 시작하자. 잠깐만요. 됐다. 준비됐어요. 준비하길 잘했네요. 뭐야? 난 종이 한 장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돼. 저기 뭐야? 그건 안 되지.
그거 필요해요. 노트는 어딨지? 없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 내가 보여주지. 이거 실화예요. 엄마 보고 싶어. 와, 생각도 못했네. 안 돼, 이건 안 좋아. 여기가 끝인데. 어떻게 하지? 저기, 맥. 무슨 일이야? 어, 알았어. 기다려봐. 한 장 찢어볼게. 금방이야. 뭐 하는 거야? 이걸 보라고. 마음에 들걸? 페이지를 접을게. 아래도 똑같이. 마치 종이접기처럼 모두 함께 접어야 해. 그런 다음 이 시트를 그 위에 덮어. 바로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해. 어떤 것 같아? 꽤 괜찮지 않아? 와, 대단해. 넌 최고야. 다시 열어볼게. 와우, 빈 페이지. 이제 작업을 마칠 수 있어. 선생님은 절대 모를걸. 고마워. 시간 거의 다 됐다. 아, 피곤해. 잠깐, 다시 해봐. 아, 아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종이가 다 떨어졌어요. 알겠어요. 그냥 돈을 쓸게요. 더 필요해요. 속도를 늦출 순 없나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에 들 거예요.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한번 믿어볼게요. 종이가 다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내 손 그냥 여기에 쓸게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뭐야?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제일은 끝났어요. 이건 다 따야겠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네? 전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좋아 보여. 이 립스틱이 마음에 들어요. 수업에 지각하고 싶지 않아요. 조심해요. 무슨 일이죠? 혹 생길 것 같아요. 짐을 챙겨야겠어요. 어? 이건 제 게 아닌데요? 좀 이상하네요. 이게 네 공책이야? 멋지네. 이리 내놔. 넌 좋은 게 있어도 좋은 줄 모를걸? 내 스탬프가 여기 있네요. 내 모든 물건에 도장을 찍을게요. 이제 어떤 게 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딱 풀이네요. 이게 유용하겠네요. 전 멋진 스탬프는 필요 없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일하러 가야겠어요. 칼이 필요해요. 딱 풀을 조각하는 데 쓸게요. 한 부분을 제거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망가져요. 이 부분을 뺄게요. 이거면 됐어요. 하지만 색이 좀 필요해요. 이 부분에는 페인트를 쓸게요. 딱 풀에 잘 묻어있는지 확인해줘요. 자, 진실의 순간이에요. 종이에 대고 누를게요. 그리고 하트가 남았어요. 이거 좀 봐. 뭐야? 너도 스탬프가 있어? 내가 보여줄게. 그럼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지? 나는 스탬핑 머신이야. 넌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정말 짜증나네요. 이 포스터는 내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는 안 되지. 항상 이 포스터가 갖고 싶었는데요. 너무 느려. 하, 시계는 내 거야. 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책상이에요. 항상 이 트로피를 갖고 싶었는데요. 무슨 일이죠? 이건 실수인 것 같아요. 뭐야? 안 돼. 진심이에요. 그만해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수업 태도가 불량해요. 너도 마찬가지야. 네, 그게 공평한 것 같네요. 이제 여기서 나가세요. 새 직장을 구해야겠어요. 이 수업은 너무 지루해요. 이게 뭐죠? 어디에서 왔죠? 테스트? 이게 진짠가요? 테스트라고 했어? 아니야, 이건 농담일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진짜예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거예요. 제발요. 공부도 안 했는데요. 다행히도 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을 쓸 수 있거든요. 클릭 통해 나올게요. 모든 해답은 내 손끝에 있어요. 그건 몰랐네요. 이건 쉬울 거예요. 행운을 빌어, 데이빗. 전 절대 못 풀 것 같아요. 또 F가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펜을 조금만 숨봐주면 돼요. 분해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손잡이를 제거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팬 위에 종이를 올려놓을게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런 다음 다시 손잡이를 끼워줘요. 커닝페이퍼를 잘 가려주세요. 완벽해요. 이제 확실히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선생님은 전혀 모르고 있네요. 펜을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답이 있죠. 바로 이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서둘러야겠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훌륭한 테스트예요. 최고예요. 덕분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 쿨하게 행동해야겠어요. 휴대폰의 이미지를 바꿔야겠어요. 그냥 펜을 짚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휴, 아슬아슬했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네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삐삐, 지나갑니다. 난 스타일시하게 달리는 게 좋아. 이 길밖에 없어. 우후! 수업 시간. 스쿠터를 잠가야겠어. 조심해서 나쁠 것도 없지. 잠깐만, 저게 뭐지? 내가 간다. 이게 내 이동수단이야. 어떻게 생각해? 이것 좀 봐. 잠시만 기다려줘. 이거야. 멈춰, 멈춰. 동대불능이야. 그럼 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으악! 아슬아슬하겠어. 끝난 건가? 너 미쳤어. 내가 다칠 뻔했잖아. 정말 짜증나. 이런 내 핸들 가져가야겠다. 샬랄랄라, 이 노래 정말 좋다. 하지만 곧 수업이 시작돼. 무슨 문제 있어? 안녕 이웃님, 어떻게 지내? 아, 좋은데. 왜 나한테 말을 걸지? 나도 이어폰 있거든. 꽤 멋지지? 아, 이건 못 본 척해줘. 유선이야? 와우, 신경 쓰지 마. 여전히 되거든. 그러던가, 이것 좀 봐. 최신 모델이야. 부러워? 아니, 안 부러워. 글쎄, 조금은 그럴지도. 잠깐만, 휴지통에 있는 저건 뭐지? 어? 골반지 조각이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손을 좀 보면 돼. 지금은 또 뭐 하는 거지? 말도 안 돼. 키보드가 준비되었어. 이제 화면이 필요해. 이 인쇄물로 대체하면 돼. 이제 노트북이 생겼어. 이제 누가 부럽대? 정말 안타깝네. 너 놓친 게 있어. 바로 이런 게 차이를 만든다고. 아, 알겠다. 나도 사과가 있어. 반지 위에 올려놓을게. 그리고 테이프로 제자리에 고정시켜.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 정도면 될 거야. 이것 좀 봐라. 진짜로 그렇게 한 거야? 정말 웃겨. 그러던가, 난 만족해. 이게 중요해. 으아, 지쳤어. 좀 시켜야겠어. 에헴, 집사? 황금 선풍기입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아가씨만을 위한 시원한 바람 한 줄기입니다. 아, 좋다. 우와, 나도 저게 필요한데. 이 판지를 쓸 수 있어. 아, 훨씬 낫네. 손으로 하고 있어? 난 절대로 내 손을 더럽히지 않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네 말이 맞네. 이거 좋네. 방금 내 시원한 바람을 훔쳤어. 그건 내 거야. 아,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러지 마. 나 할래. 그만해. 이쪽으로 향하게. 싫어. 얘들아, 어떻게 하고 있니? 우와, 어지러워. 그만해, 진심이야. 제가 먼저 했어요.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난 못 보겠어. 안전한 거야? 뭐 하는 거지? 보여줄 게 있어. 이걸 봐. 점프수트를 선풍기 위에 올려놓을게. 각각 다리 하나씩 받아. 너무 혼란스러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선풍기를 켤게. 저것 좀 봐. 와우, 정말 멋지다. 기분이 너무 좋아. 어서 빨리 끝내자. 쇼핑 계획이 있거든. 간단하게 간식 먹어야겠다. 이 브라운이면 딱일 거야. 이 맛있는 초콜릿 좀 봐. 맛있어. 이게 필요했어. 그리고 이 종이는 수업에 쓸 수 있어. 아, 그래. 연필을 가져와야겠어. 잠깐만, 이건 못 쓰겠다. 저것 좀 봐. 너무 작아. 말도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거 네 연필이야? 창피하다. 난 파리에서 이 연필을 맞춰 제작했는데. 우와, 나 하나 줄래? 내 연필이 갖고 싶어? 절대 안 되지. 정말 못 됐어. 그게 인생이야. 이건 다 먹었어. 잠깐만, 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건 내가 가져갈게. 나 이 탄산음료 좋아하는데 뭔가 남아있을 건데. 이게 무슨 소리지? 세상에 별꼴 다 보겠다. 일하러 가야지. 빨대를 테이블 위에 놓을게. 한쪽 끝에 연필을 넣을게. 그리고 이쪽 끝에 다른 연필을 꽂아. 완벽하게 맞아. 이제 새 연필이 생겼어. 한번 써보자. 된다. 이거 진짜야? 나라면 절대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건데. 어떤 연필을 써야 할까? 이거. 시험 치는 날이야. 그리고 여기는 휴대폰 금지구역이야. 잠깐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휴대폰 없는 게 좋을걸? 잠깐만요, 이거 진짜예요? 금방 돌아올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상하네. 내 휴대폰을 가져가게 둘 순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와서 생각해. 어? 이게 뭐지? 연필 한 상자야. 알겠다. 난 천재야. 연필을 꺼내야 해. 휴대폰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가운데에 있는 펜을 꺼낼게.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칼이 필요해. 상자를 잘라낼게. 휴대폰과 같은 크기여야 해. 뚜껑을 만들어줘. 이 정도면 충분해 보여. 휴대폰을 안에 넣을게. 그런 다음 뚜껑을 닫아줘. 아무도 모를걸. 자, 가보자. 돌아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도 돼요. 그건 두고 보자. 스캔해야겠어. 꼭 이렇게 해야 해요? 전 깨끗해요, 진짜로요. 아무것도 없네. 몰래 하는 건 없겠지. 그럴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너무 빡빡하시네요. 좋아, 넌 괜찮아.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 다음은 누구지? 해냈어. 아무도 없는 것 같네. 휴대폰을 꺼낼 수 있어. 모든 답은 여기 있어. 확실히 A를 받을 거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좋겠어. 이게 뭐지? 장난해? 저 들어가도 돼요. 휴대폰 금지야. 오케이, 가져가세요. 전 이럴 시간 없어요. 이거 너무 쉬운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규칙이야. 다행히도 새 휴대폰이 있어. 다른 건 3개월짜리였어. 어쨌든 교체할 때가 되었지. 이게 훨씬 나아. 선생님이 날 도와줬지. 온라인 쇼핑할 시간이야. 쭉 펴. 가는 느낌을 느껴. 꼭 그래야 하나? 멈춰. 땀 좀 흘려보자. 정말 싫어.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어. 난 얻고 싶은 게 없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려나? 어? 이거 초콜릿이야? 아주 좋은데요. 멈추지 마. 놔. 잠깐만. 맛있네요. 죄송해요. 이건 이제 그만.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해. 이 방법이 효과 있을 거야. 어? 뭐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저 황금빛 모래를 봐. 우와, 저기 가고 싶어요. 자, 간다. 해변에 갈 준비를 해야 해. 휴, 효과가 있네. 나중에 다시 올게. 계속해야 해. 하, 너무 웃기다. 시작할 준비 됐어? 재밌을 거야. 싫은데요. 더 나은 일이 있어서요. 셀카. 어서, 재밌을 거야. 날 내버려 둘 생각 없죠? 엮이나 주세요. 으악, 역겨워. 이걸 쓰라고요? 저것 좀 보세요. 역겹잖아. 이건 손대기 싫어.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해. 이제 기다려. 보여줘봐. 오케이. 훨씬 낫다. 운동할 때는 멋져 보여야 하거든. 예, yeah, 바로 그거지. 나 귀엽지? 장난해. 야, 그만해. 호루라기를 쓰게 하지 마. 그러지 마세요. 자, 이제 제자리 뛰기 해보자. 어서. 싫어요. 전 안 뛸래요. 아, 알겠다. 내가 뭘 가져왔는지 봐. 이걸 써.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줘. 그리고 플레이. 오, 이러면 달라지죠. 저 황금빛 모래 좀 봐. 좋아할 줄 알았어. 여기서 내 할 일은 끝났어. 으흐, 날 막을 수 있는 건 없어. 잠깐만, 안 돼. 좋은 생각은 아니었나 보네. 난 이제 가볼게. 뭐라고? 말도 안 돼. 우와!
아, 아파. 이게 다 뭐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이것 좀 봐. 이게 대체 뭐지? 확인해 볼까? 긁어보자고. 우와, 이거 상금인 것 같아. 나도 좀 소소하지만 말이야. 시험이다. 으악! 완전 망했다. 정말 시간 아깝네. 5번 문제 정답이 어딨더라? 아, 이거다. 읽기도 힘드네. 선생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바본 줄 알아. 자, 빨리 내놔. 그래, 그건 안 줄 거니? 큰일이네. 똑똑히 기억하겠어. 여기엔 뭐 없니? 이럴 줄 알았다. 언제까지 이럴래? 응? 다 끝났나? 저긴 무슨 일이지? 학교 끝나고 은행에 가는 건가? 아님 설마 놔주는 거? 아무도 안 보지? 이거 다 가져. 이번에도 고마워요. 교육은 이렇게 받는 거라고. 똑똑하기도 하지. 부자면 뭐든 다 되는 거야? 오늘 또 비가 오네. 난 이런 우산밖에 없는데. 젠, 너 왜 그래? 옷 입고 샤워한 거야? 신발도 새로 사야겠어. 이런 걸 신을 순 없잖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다 됐네. 배도 고프려나? 이거 먹으면 힘이 좀 나겠지? 어? 고마워. 난 이거 먹으면 되니까. 어? 됐다. 비닐봉지가 잔뜩 쌓여있네. 이거다. 완전 방수잖아. 우산에 돈을 쓸 필요가 없지. 어? 비가 내리려는 것 같아. 하, 이제 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소리가 맞는 건가? 손이 아프네. 휴, 연습하다 보니 배가 고프다. 닭고기에서 종이 맛이 나네. 그럼 이걸 먹어야지. 보자. 괜찮네. 주머니에 뭐 없으려나? 잊어버린 돈이라도? 돈인 줄 알았네. 이게 뭐야? 뭐지? 파리인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지금 벌레가 나왔잖아.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어? 헤헤. 이때 바로 지워버리자. 응? 입에 이게 뭐지? 내 코만에. 하늘이 기도를 들어줬구나. 아, 힘이 난다. 내가 아빠한테 요트를 사라고 했지. 어, 저 신발 엄청 예쁘다. 색깔 좀 봐. 그러게, 예쁘네. 저 신발 딱 내 스타일인데 꼭 사야겠어. 아가씨. 아, 얼마나 기다렸다고. 우와, 너랑 진짜 잘 어울린다. 그리고 우아해 보이지 않아? 응, 나도 저런 신발 갖고 싶다. 2년째 신고 있는데 새 걸 살 돈은 없고. 저 폰 케이스 좀 봐. 다 크리스탈인가? 사야겠어. 주문 완료. 말도 안 돼. 으악! 이렇게 예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색인데. 꿈은 꿀 수 있겠지. 꿈? 나한텐 현실이야.
짠! 부드러워라. 아, 피곤하다. 와, 잘 가. 어, 저 백팩 엄청 귀엽다. 예뻐라. 나도 가방을 바꿔야 하는데 돈이 있으려나? 누구 없니? 이런, 완전 빈털털이네. 자, 우리 딸, 여기 네 학용품이야. 학교 잘 다녀와, 공부 잘하고. 응, 나 오늘 가방이 망가졌어. 물건이 다 떨어졌어. 아이고, 딸, 좋아, 걱정 마, 내가 고칠게. 어디 보자, 여기에 쓸만한 게 있을 텐데. 자, 해결책을 만들어 보자고. 짜잔, 너만을 위한 새 가방이야. 우와, 진짜 멋지다. 좋아, 나 학교 갈게. 집에 오면 봐요. 자, 아가씨, 오늘 학교에 어떤 거 갖고 갈래요? 그거 말고, 너무 따분하고 유행도 지났어. 이 작은 보라색은요? 아니면 금으로 만든 이거? 응, 오늘 그거 쓰고 싶어. 훌륭한 선택이에요, 엠마 아가씨. 자, 분명 좋은 하루를 보낼 거예요. 휴, 끝나서 다행이다. 엄마, 엄마, 봐! 학교에 파티가 있을 거래. 어, 세상에,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하지만 엄마, 나 입을 옷이 필요하겠지?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이게 뭔지 보자. 뭔가 파란색인데 오래된 셔츠인 것 같아. 입어봐. 좋아. 뭐 적어도 맞긴 하네. 시작이 좋아. 하지만 없애야 할 게 많이 덮여 있네. 잠깐, 믿음직한 진공청소기로 거미줄을 없애자. 좋아, 잘 되고 있어. 이제 뒤로 돌아봐. 조금만 더 하면. 아, 그만! 어, 잠시만,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 좋아, 여기 머리끈 있어. 해보자. 어, 알겠다. 진공 호스에 머리끈을 이렇게 올려도, 그리고 이제 머리를 빨아들여서 정리하면 머리끈이 바로 미끄러져 나갈 수 있어. 완벽해. 내가 했던 양갈래 중 제일 쉬웠어. 응, 파티에 갈 준비가 된 것 같아.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 엄마 최고. 재미있게 놀아. 어, 잠깐, 초대장 누구 갔어? 안녕 얘들아, 나 파티에 왔어. 어? 애니 머리 양갈래야? 그리고 베티도? 심지어 리암도 양갈래야? 난 유행 따르기 싫어. 내가 트렌드를 만들 거야. 야, 넌 내 스타일리스트니까 내 머리 고쳐줘. 좋아, 파티에서 만나자. 와줘서 고마워. 다들 양갈래를 하고 있어. 우와, 그러네. 우린 저럴 수 없지. 근데 걱정 마,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이 있어. 여기 있는 머리카락 한 부분을 나눌게. 몇 개 더하고 반대쪽에도 반복해줘. 좋아, 벌써 예뻐 보인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반짝이를 더해줘야지. 말 그대로 원석을 추가해줄 거야. 훌륭해. 이제 파티에 공식적으로 참석해도 될 때야. 아, 말도 안 돼. 엠마 좀 봐, 대박. 리안, 나 진지해. 쟤 좀 봐, 지금. 어, 엠마 파티 의상 진짜 멋져. 나도 저런 걸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탕 위에 있는데 살짝 핥으면. 떨어졌어. 이런, 난 아닌가 봐. 그걸 어디에 뒀더라? 아, 쥐! 뭐? 쥐? 집에? 어, 세상에. 어, 여기 내 셔츠? 어, 저 쥐가 망쳤어. 이제 커다란 구멍이 뚫렸어. 엄마! 너 괜찮아? 쥐 때문에 놀랐지? 아니, 근데 내 최애 빨간 셔츠를 버렸어. 어, 세상에, 진짜 큰 구멍이네. 근데 흔한 걸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큰 구멍이 있어서 이건 없애야 돼. 자, 그냥 다 잘라서 이젠 없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손볼 차례. 근데 좀 더 잘라야 돼.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복기 주변을 살짝 잘라, 이것도 제거할 거야. 좋아, 이번엔 셔츠 중간을 잘라내줘. 하지만 앞쪽만, 뒤는 아니야. 여기 이 가장자리를 접어 러프를 만들어줘. 걱정 마, 바느질 진짜 쉬워. 그냥 모아서 실을 통과시켜. 됐다, 앞을 묶으면 귀여운 크롭탑이 됐지. 와, 엄마, 엄마가 만들어준 옷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 고마워. 어, 하나 더, 추우면 안 되니까. 잠깐, 엄마, 이 숄에도 쥐구멍이 있어. 바보 같은 쥐들.
걔넨 빠지는 데가 없다니까. 방금 뭐야? 진짜 저기 간다. 뭐? 블라우스에 아이스크림 쏟았어. 이보다 더 최악일 수가 있나? 이제 갈아입어야 하잖아. 어디 보자. 이 중에 입고 싶은 건 없어. 입을 수 있는 다른 게 뭐가 있지? 다행이다. 여기 있었네. 완벽해. 네 도움이 필요해. 오, 세상에. 응급 상황이네. 이 안에 쓸만한 게 뭐 있는지 보자. 이 프린트된 실크 셔츠는 어때? 오, 좋아. 그거 좋겠다. 야, 놓쳤잖아. 이런, 의자 말고 너 입혀주려고 그런 건데. 괜찮아, 효과가 있을 만한 다른 게 있어. 아, 이제 청소하네. 그러기엔 난 너무 멋져. 미안해. 근데 걱정 마. 아직도 반짝임과 화려함이 있다고. 내가 직접 입는 건 어떨까? 자, 더 이상 화려한 의자나 청소부는 없어. 이거면 되겠네. 자, 이 정도면 비용 괜찮지? 고마워. 다음에 또 봐. 휴, 힘들었네. 옷을 어찌나 못 던지던지. 하지만 모든 게 나아졌어. 수업에 들어갈 시간이야. 자, 이 귀여운 풍선 장식을 붙여야 돼. 좋아, 냉장고 좀 확인할게. 어디 보자. 특별 식사를 준비해뒀는데. 아, 저기 있네. 라벨 붙여놔서 다행이다. 이제 촛불. 에헴, 생일 축하해, 애니. 어? 뭐야? 무슨 일이야? 날 위한 깜짝 파티야? 당연하지. 생일 축하해. 소원 빌어봐. 예! 생일 양배추 먹고 싶어. 여기 이 판장 벗겨봐야지. 자. 맛있어. 신선해. 바로 지금 다른 잎도 먹을 거야. 생일 축하해, 아가. 양배추가 마음에 든다니 기쁘구나. 엄마도 주게. 조금 먹어도 되겠지. 와, 내 양배추 중앙에 뭐가 있는지 봐요. 사탕이 들었어. 최고의 생일이야. 오렌지 맛이네. 너 오렌지 맛 제일 좋아하지? 맞아. 하지만 자, 나눠 먹는 게 더 좋아요. 마지막 마무리 리본 장식이 끝났어. 어디 보자. 모르겠어. 마음에 들어 할까? 생일 축하해, 엠마. 여기 케이크. 뭐? 나 이 케이크 싫어해. 내가 원한 게 전혀 아니야. 아니, 이걸 더 좋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해볼게요. 대신 이 장식들을 붙이면 되려나? 자, 됐다. 아주 절묘해. 확실히 다르네. 마음에 들어 할까? 케이크 위에 컵케이크야. 마음에 들어. 내 이빨.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세상에. 안 돼,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을 텐데. 맞다. 신선한 과일을 정말 좋아하잖아. 이 그릇에 있는 과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파티시에잖아요. 종종 과일도 다른다고요. 사실 이 쿠키 커터들이 디자인에 도움이 될 거야. 과일 조각에 써야지. 특별함을 추가해줄 거야. 누가 지루한 과일을 원하겠어. 이 별과 꽃이 있는데 말이야. 이제 다 잘랐으니 케이크 장식할 시간이야. 다행히도 과일 조각들을 다 올릴 충분한 공간이 있어. 그리고 케이크 완성. 짜잔. 어때요? 브라보. 확실히 케이크 걸작품이네요. 생일 축하해, 엠마. 자, 여기 케이크야. 우와, 나 케이크랑 신선한 과일 좋아해. 너무 맛있어. 우리 완벽한 딸 생일엔 최고가 어울리지. 생일 축하해. 휴, 학교 시작할 준비 된 것 같아. 야, 내 연필. 안 돼, 완전 찌그러졌잖아. 말도 안 돼, 이제 어떻게 정리해. 내가 밟은 게 그거야. 이런, 내 마커랑 필기 도구를 꺼내야겠다. 이거면 오늘 하루는 견딜 수 있어. 이제 공책, 폴더, 그리고 바인더. 여기에 다시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에, 너무 한심하다. 도움을 좀 줘야겠어. 야, 애니, 자, 오늘 수업에 이거 써. 나? 진짜로? 와, 너무 고마워, 엠마. 전만해. 대박! 이 멋진 학용품 좀 봐. 좋은 생각이 있어. 이 고무줄을 바인더 커버에 걸쳐서 눌려줄 거야. 이제 이 고무줄이 학용품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겠지?
봐, 안쪽 커버에도 더 많이 넣을 수 있어. 와, 엄청 들어간다. 이제 물건들이 다 정리돼서 안전해. 어, 잘했네, 애니. 고마워. 하지만 너 없이는 못했을 거야. 수업 시작하겠다. 다시 한번 고마워, 엠마.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 정말 멋질 거야. 안녕, 얘들아. 저리 비켜. 날 못 봤을 거야. 내 안경 어디 갔지? 거기 누구 없어요? 저 불빛은 뭐지? 이거 네 거야? 잠깐. 이것 좀 가져갈래? 저걸 들고 있었다니. 소독해야겠어. 훨씬 낫네. 우와, 안녕 얘들아. 엘리, 우리 사진 찍자. 웃어. 너희들이 최고야. 무슨 일이야? 헬리콥터? 저건 누구지? 세워줘서 고마워요. 난 멋지게 입장하는 게 좋아. 부자 노릇은 힘들어. 이 수업 너무 지겨워. 자, 주목. 오늘은 수학 시험이야. 난 돈 계산만 해. 다른 건 안 해. 뭐야, 나 바쁜데. 잘해야 하는데 밤새도록 공부했어. 말하지 말고, 여기 시험지 있어. 시작. 대신 시험 보는 사람이 있지. 좋았어. 정말 예뻐. 오, 잘했네. 고마워요. 세차 고마워. 난 갈래. 이것 좀 어렵지만 해냈어. 다 있다. 돈을 쓴 보람이 있어. 여기요, 선생님. 이거 가져가세요. 고마워. 이건 정말 시간 낭비야. 좋아, 시험지를 채점했어. 잘했어, 에시. 우와, A+. 좋았어. C. 어떡해? 이봐요, 내가 돈 줬잖아요.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짜증나. 아빠, 새 대리 시험자가 필요해요. 이걸 락커에 넣어야겠어. 자물쇠가 필요해. 어? 비밀의 방? 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한번 둘러볼까? 우와, 꽤 넓네. 오, 여기 편하겠다. 드디어 책을 읽고 공부할 공간이 생겼어. 우와, 이건 몰랐네. 여기 좀 더 자주 와야겠어. 우와, 안녕 엘리. 왜? 난 저런 애랑 말 안 해.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다행히도 쉴 공간이 있지. 들어가려면 골드카드가 필요해. 바로 이거야. 나만의 행복한 장소. 재미있게 놀아볼까? 오, 이거 재미있겠네. 우와, 진짜 같아. 피곤한 하루야. 좀 쉬어야 해. 이건 최신 무한 장치야.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 오, 오셨군요. 앉으세요. 난 직원이 말 시키는 게 제일 싫어. 관리 좀 해줘요. 네, 페이스 마스크 해드릴게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예요. 금으로 만들었죠. 피부가 백만불처럼 멋져 보일 거예요. 재밌게도 가격도 그 정도예요. 여기 있어요. 내 직업이 최고야. 왜 아직 여기 있죠? 이런 게 사는 거지. 뭘 먹을까? 선택이 너무 많아. 아빠, 유니콘을 원한다고요. 여기요. 금방 준비할게요. 그래야죠.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하필 왜 제가 옆에 있지? 저런 걸 먹다니. 종업원!
고마워요. 이건 싸구려야. 오, 이게 좋겠어. 식사 준비됐어요. 난 입맛이 고급이야. 맛있어. 아무나 먹는 게 아니지. 뭐야? 여기요! 이리 와요! 돈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 뭐야? 말도 안 돼. 맛있어. 둘 다 정말 웃겨. 아, 너무 배고파. 뭐 좀 먹어야겠어. 뭘 먹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알았다. 이 색깔이 난 잘 어울려. 사냥을 시작하자. 아하! 맛있겠다. 이게 패스트푸드지. 조심조심. 횡재야. 거미 좋아. 뭐야? 아, 이 둘을 깜빡했네. 새 직업을 구해야겠어. 어, 뭐였지? 정말 잘 잤어. 준비해야지. 물이 없네. 어떻게 씻지? 적어도 양치질은 할 수 있겠어. 칫솔은 필요 없어. 상쾌한 민트향. 좋아. 이거면 될 거야. 뭘 입지? 좋아, 이거 귀엽네. 뭐 할 수 없지. 아니, 아니, 그 요트는 너무 작아. 일어나세요. 아, 맞다. 창의력을 발휘해야겠군. 우와, 난 대단해. 일어나요. 유후. 알았다, 이걸 거부할 순 없을 거야. 정말 좋은 꿈이었어. 항상 훌륭해요. 그냥 제 일을 하는 거죠. 잘 가요. 벌써 아침이야. 내 메이크업 전용폰이 어딨지?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뭘 도와드릴까요? 멋지게 꾸며주세요. 메이크업 해주세요. 돈이 좀 들 거예요. 돈은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봐봐요. 장난해요? 됐어요. 뭐든지 내가 다 해야 하나? 이거 정말 지루해.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좀 관심 있는 척 해주세요. 첫 번째 졸업자는 쉐릴. 아, 나의 환호하는 팬들. 아버지가 수영장을 지어줘서 졸업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왜 날 만지는 거예요? 이거 싫어. 나 갈래요. 쉐릴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다음은 엘리. 사진사한테 예쁘게 찍어달라고 하세요. 여기 졸업장 있어요. 그래, 내가 해냈어. 맞아요. 셀피 타임. 아, 예뻐. 무대에서 내려가요. 마지막으로 에시. 정말 행복해요. 우후. 여기 졸업장이요. 이거예요? 정말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리 와요. 자, 진정하자 케빈. 자격이 있어요, 에시. 우와, 장학금.
예예 에스 오늘은 최고의 날이야.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야. 아무나 수업에 들여보낼 순 없어. 거기 멈춰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죠?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안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요. Thank you. 그냥 잔돈이야. 그냥 두고 가자. 부자 애들. 저 경비원은 무서워. 보기만 해도 떨려. 자, 가자.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행동해. 꼼짝 마. 이거 안전해요? 이럴 줄 알았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나가요. 가난하잖아요. 못되게 굴릴 필요는 없어요. 뭐야? 아, 정말 아프네. 뭘 밟은 거야? 어? 이거 다이아몬드야? 우와, 진짜 다이아몬드야. 에헴,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조금 반짝이죠?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스캐너가 결정해요. 이번엔 느낌이 좋아. 어? 부자라고?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스캐너는 거짓말을 안 해요. 들어가요. 정말요? 아니, 당연하죠. 수업 준비해야지. 책이 필요해. 오늘은 뭘 배울지 궁금해. 흥미로운 내용이었으면 좋겠어. 잘 됐어. 제 시간에 왔어. 제 특이 급여하느라고 늦었어. 이제 시작하죠. 나 저녁 약속 있어요. 우와, 저 공책 좀 봐. 알아, 꽤 특별하지. 하지만 이걸 보고 말해. 아니야, 빨리 가. 내 휴대폰을 봐.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만져보고 싶어. 아니, 안 돼. 꽤 멋지지? 오늘은 컵케이크가 좋겠어. 내 공책에 추가해야지. 정말 멋져. 질투해도 괜찮아. 내 공책은 너무 지루해. 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먼저 이 그림을 오려내자. 이거 보니까 배고프네. 자, 이게 마지막이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레시피를 따라 써야 했는데. 지나가요. 난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찾을게요. 아하, 바로 내가 찾던 거야. 아니, 크루아상은 아니야. 이 베이킹 페이퍼가 필요해. 천천히 조심해서. 들키면 안 돼. 완전 범죄야. 조금만 더 가면 돼. 베이킹 페이퍼를 정사각형으로 잘라. 그런 다음 그 위에 그림을 배치해. 그리고 테이프로 덮어. 매끈해야 돼. 주름이 있으면 안 돼. 이제 잘라내. 천천히 해야지. 선을 따라서 잘라. 좋았어. 이제 베이킹 페이퍼를 떼어내. 이제 공책에 붙여. 멋져. 나머지도 똑같이 해. 우와, 벌써 더 좋아 보여. 피자도 빼놓을 수 없지. 알렉스, 이것 좀 봐. 뭐야? 책상, 이미지. 우와, 마음에 들어.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어.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그거 주세요. 일하려고 요리 학교를 다녔나?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녹색 죽이야. 여기 있어. 약간 미끈거려. 잠깐만. 천천히 하세요. 내 국자에서 떨어져. 그릇도 필요 없네. 됐다. 맛있게 먹어. 이거 봐, 공짜 음식. 저건 절대 안 먹어. 주문해야지. 좋아 보이네. 덩어리가 풍미를 더해. 맛있겠다. 빨리 먹자. 정말 역겨워.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지? 집사. 이게 더 낫네. 고마워요, 집사. 난 고급을 선호해. 신선한 조밥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맛있어 보여. 군침이 돌아. 잠깐, 윙윙거리는 소리는 뭐지? 파리야! 내 조밥에 앉았어! 어떻게 하지? 망쳤어! 도와할 것 같아. 별일 아니야. 그냥 파리야. 안녕, 알렉스. 내가 먹어도 돼? 맘대로 해.
얼른 낫길 바래. 저리 가 파리. 멋져. 정말 맛있어. 바닥에 앉게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 돈비가 오나? 무슨 일이지? 그러더니 다이아 하나를 주는 거야. 하나! 말이 되냐? 수업 곧 시작한다. 아, 딱 맞췄네. 아, 끊어야겠어. 나중에 다시 얘기해. 어디 가니? 거기 잠깐 서. 무슨 문제인가요? 어디 좀 볼게. 이럴 시간이 없어요. 생각했던 대로야. 셔츠를 안 입었어. 잠깐 기다리세요. 아빠, 헬기 보내요. 당장! 무슨 일이지? 독수리야, 도망가! 오, 나를 위한 특별 배송이에요. 고마워요. 나한테 필요한 거야. 입어보자. 이거면 될 거야. 집어넣어야지. 멋지게 보여야 해. 항상 그렇지만. 쇼타임이야.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 되나요? 잠깐만. 아, 훨씬 낫네. 요구사항을 충족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티셔츠를 가려야지. 거기 잠깐만. 옷 좀 보여줘. 움직이지 마. 재밌어요. 그만해. 좋아. 짜잔. 좋은 시도였어. 하지만 수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잠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렇게 종이를 잘라. 그런 다음 목에 둘러. 귀여운 옷깃을 만들어. 해보자. 우와, 멋져. 정말 멋진 옷깃이야. 들어가. 고마워요. 이것 좀 봐, 알렉스. 꽤 멋지지? 난 종이보다 이탈리아 실크가 좋아. 하지만 내 규칙을 내가 정해. 이건 안 입을 거야. 휴지통에 버려. 진짜로? 수업에 쓸 종이를 꺼내야지. 아, 잊고 있었네. 이걸 사용해야겠어. 패셔너블하고 실용적이야. 네 셔츠로는 안 될걸. 아, 휴, 힘들어. 배울 게 너무 많아. 네 말이 맞아. 전혀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사방에 메모가 있어. 더 잘 정리해야겠어. 이제 시작해야지. 그렇게 할 거야? 난 이게 더 좋아. 어? 그게 뭐야? 봐. 이것 좀 봐. 여기 종이를 넣어. 그런 다음 핸들을 돌려 종이를 분쇄해. 매우 빠르고 쉬워. 와, 정말 놀라워. 나도 갖고 싶다. 알았어. 나만의 분쇄기가 있어. 이 기능도 잘 작동해. 기분도 좋아. 다 끝났어. 하지만 책상은 정리가 안 됐어.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정말 흥미롭네. 우와, 누가 음료수를 두고 갔어? 아직 캔에 조금 남아있어. 꿈을 꾸는 건가? 정말 맛있겠다. 아, 좋았어. 바로 이 맛이야. 너무 웃겨. 우와, 간식이 정말 많네. 먹으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을 수 없어. 여기 휴대폰을 놓자. 제발. 도와줄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확실해. 차마 못 보겠어. 방법이 있어. 캔을 찌그러뜨려. 이렇게. 우와, 놀라워. 완벽해. 넌 천재야. 집? 안녕. 나 말이야? 안녕. 목마르지? 응. 고마워. 오,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물은 물이니까. 샤워 시원하게 했네. 아, 완전 웃기다. 물은 새로 또 사야겠네. 바나나 조심. 으악! 바나나 껍질이라니. 이 쓰레기는 다 뭐지? 나 가난해진 거야? 뭘 먹을까? 이건 맛이 어떠려나? 진짜 맛있다. 와, 이 초콜릿
쟤 왜 저러지? 미안, 꿈을 꿨나 봐. 이거라도 좀 마실래? 여기. 고마워. 뭐야? 왜? 국 끓였어? 100도는 되겠어. 이러니까 맛이 엉망이지. 아, 알았다. 탄산음료가 뜨끈하다고요? 페트병을 자르고 낙대를 안에 넣어주세요. 꽁꽁 얼면 아이스크림을 꺼내주세요. 우와, 다시 차가워졌다. 원래 음료수보다 훨씬 낫네. 수업 갈 준비 끝? 책이 어디 있더라? 아하! 이런 것도 다 가져가야지. 또 뭐가 있더라? 내 펜은 어딨지? 분명 여기 어디다가 뒀을 텐데. 이리 내놔! 내 거라고! 학교에 가져가야 한단 말이야! 이럴 수가... 어? 다 먹은 과자통이네? 이걸 써야겠다. 옆에 글루건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번에는 지그재그. 캔을 뒤집은 다음에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서 글루건을 발라주세요. 가운데도 채워줘야죠. 십자무늬로 그려주세요. 짠! 그리고 다시 뒤집은 다음에 캔을 빼주세요. 이제 뚜껑을 붙여주고 지퍼도 붙여주세요. 그럼 필통 완성! 우와, 나한테도 이런 손재주가 있었다니! 이제 가야겠다. 좋아요. 다음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웃어볼래요? 좋아요. 김치! 이 동네엔 치과도 없나? 어? 완전 끔찍하네. 지워져라 좀. 이걸 어째야 하나? 창피해. 좋은 생각이 있어요. 유산지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가운데에 치약을 발라주세요. 좋아 보이는데? 위에 베이킹소다도 뿌려주세요. 다 끝났으면 손가락으로 치약을 펴주세요. 이제 완성! 이걸 치아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20분이 지난 후 종이를 떼주세요. 와! 정말 반짝반짝거려요! 성공! 이제 환하게 웃어보세요. 잠깐, 혹시 오늘이 에바 생일이야? 이 날을 깜빡하다니! 선물로 줄 게 있을 텐데? 여긴 없고... 이건... 아니야... 비치볼? 아니지... 뽁뽁이? 좋았어! 은근 유용한 재료지! 이걸로 뭘 만들어볼까? 아하! 작은 사각형으로 자르고 물감을 사용해서 한 줄을 채워주세요. 가능한 선을 곱게 만들어야 해요. 나머지도 채워볼까요? 진짜 멋지죠? 어? 해보다! 생일 축하해! 내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 엄청 재밌겠다! 고마워! 몇 시간이고 갖고 놀 수 있겠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최고의 친구야. 이제 춤추자. 아, 날씨 좋다. 뭐 읽고 있어? 와, 엄청 비싸겠네. 주얼리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있나요?
운이 좋으시네요. 이거 어때요? 좀 비싼 것 같네요. 이건요? 더 비싸잖아요. 이건요? 이런. 잠깐만요. 저 어떡하면 좋죠? 아하! 이런 마카에 3D펜으로 재밌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계속 그리고 펜을 모두 감싸주세요. 마르면 떼어내세요. 우와! 왜? 골라봐! 이 손! 알았어, 이 손! 짜잔! 나 주는 거야? 진짜 독특한데? 진짜 내 반지라니!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 너무 예쁘다! 손톱 관리를 직접 해야 한다니! 샵에 갈 돈은 없으니까! 이게 뭐지? 2달러? 이 정도는 가능하지! 어떻게 오셨나요? 이것 때문에요. 우와, 끔찍해라. 돈이 꽤 들겠는데요? 뭘로 하시겠어요? 뭐가 이렇게 비싸? 가진 건 이게 다예요. 2달러요. 아, 그건 글루건 네일 값이에요. 좋아요. 먼저 유산지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소용돌이를 그려주세요. 위에 유산지를 하나 더 얹고 다리미로 눌러주세요. 다 끝나면 종이를 떼고 접착제 위에 손 모양을 따라 선을 그려주세요. 전체 손을 모두 그려야 해요. 이렇게 손톱까지 그렸어요. 이제 평소에 쓰는 매니큐어를 골라주세요. 레드는 언제나 옳죠? 이제 손톱을 떼어내주세요. 손에 완벽하게 맞죠? 보세요! 근사하다! 물론이죠.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야. 아무나 수업에 들여보낼 순 없어. 거기 멈춰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죠?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안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요. Thank you. 그냥 잔돈이야. 그냥 두고 가자. 부자 애들. 저 경비원은 무서워. 보기만 해도 떨려. 자, 가자.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행동해. 꼼짝 마. 이거 안전해요? 이럴 줄 알았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나가요. 가난하잖아요. 못되게 굴 필요는 없어요. 뭐야? 아, 정말 아프네. 뭘 밟은 거야? 어? 이거 다이아몬드야? 우와, 진짜 다이아몬드야. 에헴,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조금 반짝이죠?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스캐너가 결정해요. 이번엔 느낌이 좋아. 어? 부자라고?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스캐너는 거짓말을 안 해요. 들어가요. 정말요? 아니, 당연하죠. 수업 준비해야지. 책이 필요해. 오늘은 뭘 배울지 궁금해. 흥미로운 내용이었으면 좋겠어. 잘 됐어. 제 시간에 왔어. 제 특이 급여하느라고 늦었어. 이제 시작하죠. 나 저녁 약속 있어요. 우와, 저 공책 좀 봐. 알아, 꽤 특별하지. 하지만 이걸 보고 말해. 아니야, 그럴 리가. 내 휴대폰을 봐.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만져보고 싶어. 아니, 안 돼. 꽤 멋지지? 오늘은 컵케이크가 좋겠어. 내 공책에 추가해야지. 정말 멋져. 질투해도 괜찮아. 내 공책은 너무 지루해. 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먼저 이 그림을 오려내자. 이거 보니까 배고프네.
가자. 이게 마지막이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레시피를 따라 써야 했는데. 지나가요. 난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찾을게요. 아하! 바로 내가 찾던 거야. 아니, 크루아상은 아니야. 이 베이킹 페이퍼가 필요해. 천천히 조심해서. 들키면 안 돼. 완전 범죄야. 조금만 더 가면 돼. 베이킹 페이퍼를 정사각형으로 잘라. 그런 다음 그 위에 그림을 배치해. 그리고 테이프로 덮어. 매끈해야 돼. 주름이 있으면 안 돼. 이제 잘라내. 천천히 해야지. 선을 따라서 잘라. 좋았어. 이제 베이킹 페이퍼를 떼어내. 이제 공책에 붙여. 멋져. 나머지도 똑같이 해. 우와, 벌써 더 좋아 보여. 피자도 빼놓을 수 없지. 알렉스, 이것 좀 봐. 뭐야? 색상, 이미지. 우와, 마음에 들어.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어.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그거 주세요. 일하려고 요리 학교를 다녔나?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녹색 죽이야. 여기 있어. 약간 미끈거려. 잠깐만. 천천히 하세요. 내 국자에서 떨어져. 그릇도 필요 없네. 됐다. 맛있게 먹어. 이거 봐. 공짜 음식. 저건 절대 안 먹어. 주문해야지. 좋아 보이네. 덩어리가 풍미를 더해. 맛있겠다. 빨리 먹자. 정말 역겨워.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지? 집사. 아, 이게 더 낫네. 고마워요, 집사. 난 고급을 선호해. 신선한 조밥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맛있어 보여. 군침이 돌아. 잠깐, 윙윙거리는 소리는 뭐지? 파리야! 내 조밥에 앉았어! 어떻게 하지? 망쳤어! 도와할 것 같아. 별일 아니야. 그냥 파리야. 안녕, 알렉스. 내가 먹어도 돼? 맘대로 해. 얼른 낫길 바래. 저리 가, 파리. 멋져. 정말 맛있어. 바닥에 앉게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 돈 비가 오나? 무슨 일이지? 그러더니 다이아 하나를 주는 거야. 하나! 말이 되냐? 수업 곧 시작한다. 아, 딱 맞췄네. 끊어야겠어. 나중에 다시 얘기해. 어디 가니? 거기 잠깐 서. 무슨 문제인가요? 어디 좀 볼게. 이럴 시간이 없어요. 생각했던 대로야. 셔츠를 안 입었어. 잠깐 기다리세요. 아빠, 헬기 보내요. 당장! 무슨 일이지? 독수리야, 도망가! 오, 나를 위한 특별 배송이에요. 고마워요. 나한테 필요한 거야. 입어보자. 이거면 될 거야. 집어넣어야지. 멋지게 보여야 해. 항상 그렇지만. 쇼타임이야.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 되나요? 잠깐만. 아, 훨씬 낫네. 요구사항을 충족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티셔츠를 가려야지. 거기 잠깐만. 옷 좀 보여줘. 움직이지 마. 재밌어요. 그만해. 좋아. 짜잔. 좋은 시도였어. 하지만 수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잠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렇게 종이를 잘라. 그런 다음 목에 둘러. 귀여운 옷깃을 만들어. 해보자. 우와, 멋져. 정말 멋진 옷깃이야. 들어가. 고마워요. 이것 좀 봐, 알렉스. 꽤 멋지지? 난 종이보다 이탈리아 실크가 좋아. 하지만 내 규칙을 내가 정해. 이건 안 입을 거야. 휴지통에 버려. 진짜로? 수업에 쓸 종이를 꺼내야지. 아, 잊고 있었네. 이걸 사용해야겠어. 패셔너블하고 실용적이야.
네 셔츠로는 안 될걸. 아, 휴, 힘들어. 배울 게 너무 많아. 네 말이 맞아. 전혀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사방에 메모가 있어. 더 잘 정리해야겠어. 이제 시작해야지. 그렇게 할 거야? 난 이게 더 좋아. 어? 그게 뭐야? 봐? 이것 좀 봐. 여기 종이를 넣어. 그런 다음 핸들을 돌려 종이를 분쇄해. 매우 빠르고 쉬워. 와! 정말 놀라워. 나도 갖고 싶다. 알았어. 나만의 분쇄기가 있어. 이 기능도 잘 작동해. 기분도 좋아. 다 끝났어. 하지만 책상은 정리가 안 됐어.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정말 흥미롭네. 우와, 누가 음료수를 두고 갔어? 아직 캔에 조금 남아있어. 꿈을 꾸는 건가? 정말 맛있겠다. 아, 좋았어. 바로 이 맛이야. 너무 웃겨. 우와, 간식이 정말 많네. 먹으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을 수 없어. 여기 휴대폰을 놓자. 제발. 도와줄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확실해? 차마 못 보겠어. 방법이 있어. 캔을 찌그러뜨려. 이렇게. 우와, 놀라워. 완벽해. 넌 천재야. 집? 간식 시간이야. 왜 네 옆에 앉아야 하는 거지? 우와! 알아, 꽤 멋지지? 근데 넌 아직 아무것도 못 봤어. 슬롯에 손가락을 넣을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손톱이 예뻐져. 멋지지? 어? 우와, 놀라워. 정말 화려해. 응, 알아. 나머지 손톱도 해야지. 나도 손톱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점토가 좀 필요해. 다듬을게. 그런 다음 공 모양으로 굴릴 거야. 이제 모양을 잡을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 이제 회색 점토를 가져올게. 소시지 모양으로 말게. 이거면 된 것 같아. 이제 파란색 점토를 감싸줘. 다 같이 눌러줘. 이제 얼굴을 만들어볼게. 꽤 귀여워. 귀여운 얼굴을 더 만들어볼게. 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들이야. 누가 미용실에 가야 한대? 이것 좀 봐. 그래? 내 손톱 좀 봐. 우와, 어떻게 한 거야? 그림에 색을 더할 거야. 아, 실패다. 아야, 아파. 이런 내가 잘못했어. 야, 미아, 이걸 보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너 걔 좋아하지? 멍, 멍. 와, 저것 좀 봐. 너무 귀엽다. 야, 나 가져도 돼? 제발. 뭐? 안 돼. 볼 순 있어도 만질 순 없어. 너무 답답해. 난 좋은 거 만지지도 못해. 나만의 오락거리를 만들어야겠어. 이 색종이를 띠로 자를게. 이 조각들을 서로 위로 접어줄게. 층을 쌓아가면서 계속할 거야. 색을 번갈아가줘. 정말 편하네. 종이 접는 것 같아. 거의 다 됐어. 몇 번만 더 접으면 돼. 다 됐어. 와, 이것 좀 봐. 멋지긴 하네. 뭐? 난 개가 더 있어. 봤지? 나 완전 동물 레오가야. 문제없어. 내가 종이 조각을 고양이 모양으로 잘랐어. 그런 다음 얼굴을 그릴게. 수염이 있어야 해. 어, 너무 귀엽다. 이제 종이에 붙일 수 있어. 직접 만든 피제 튜브야. 진짜 재밌어. 우와, 어떻게 한 거야? 으익, 저리 가. 나한테 개가 있는데 무서우면 쓸 거야. 덤벼봐. 너 가만 안 둬. 안 돼. 받아라. 진정해, 얘들아. 뭐야, 여기 미술 수업이야, 동물 보호소야? 이런, 침착해. 그만해. 제가 시작했어요. 안 했거든. 맞거든. 그렇지. 오, 저거 좀 봐. 멋지다. 진정해.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안 돼. 뭐 하는 거래? 할 일이나 해. 이거 진짜 불공평해.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 있어. 어, 안녕, 마일스. 어, 집사, 이리 와봐. 어? 날 못 봤나 봐. 너무 졸려. 낮잠 좀 자야겠어. 아, 드디어 왔네.
아침 식사예요. 가장 바삭한 콘플레이크를 준비했어요. 분명 맛있을 거예요. 물론 가장 신선한 우유도요. 맛있게 드세요. 이유. 지금 장난하는 거야? 날 몰라? 이거 안 먹을 거야. 어, 물론이죠. 뭐야? 어디서 났지? 아, 뭐 이제 깨어났어. 저기 무슨 일이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것 같아. 사탕 좀 줄까요? 아, 젤리곰이에요. 나 사탕 좋아해. 줘! 탁월한 선택이에요. 시리얼에 색을 더해줄 겁니다. 딱 내 취향이야. 이제 저리 가줘. 이게 훨씬 좋아 보이네. 빨리 먹고 싶어. 진짜 맛있어. 근데 나 배불러. 한 입도 더 못 먹겠어. 오, 내 밥이. 이거 뭔가 잘못됐어. 아니야, 지루해. 다 갖고 놀았어. 오,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재미없네. 집사, 이리 와봐. 자요. 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바로 이게 갖고 싶었어. 집사 잘했어. 돈이 좀 필요해. 한번 해보자. 여기 돈 넣을게. 버튼을 누르면 사탕이 나와. 와, 끝내주잖아. 저 가난한 사람은 뭐 하는 거지? 그래, 비었잖아. 인생은 참 잔인할 수 있어. 사탕이 너무 많아. 그리고 다 내 거야.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보이긴 하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시리얼 상자를 분홍색으로 칠했어. 이제 그 위에 사각형을 스케치해야 해. 이 부분에는 자를 사용하는 게 좋아. 이제 자를 자르야. 그런 다음 상자 위에 휴지 튜브를 둬. 펜으로 주변을 그릴 거야.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자리에 고정해. 나중에 사용하게 보관해줄게. 이것도 잘라낼게. 이제 휴지 튜브로 돌아갈게. 작은 사각형을 표시해뒀어. 그것도 잘라낼게. 선을 따라가. 완벽해. 이제 이걸 상자에 넣을 수 있어. 잘라낸 부분이 상자 안에 있는지 확인해줘. 이제 상자를 뒤집어 볼게. 뒤쪽 플랩을 잘라냈어. 다음으로 아래쪽 모서리에 직사각형을 표시해. 크게 만들 필요는 없어. 그것도 잘라낼 거야. 카드 한 장을 접어서 접착제를 발라. 이걸 튜브 아래에 비스듬히 붙여. 다음 작은 카드 두 장이 필요해. 튜브 양쪽에 붙일게. 이것들도 비스듬히 붙여야 해. 카드로 작은 상자를 만들었어. 이건 슬롯 아래에 들어갈 거야. 큰 사각형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을 놓을게. 재미있게 만들고 싶어. 와, 좋아 보여. 준비된 것 같아. 딱 내가 원하던 거야. 마음에 들어. 다이얼을 돌리면 맛있는 게 나와. 저건 어디서 났대? 나 할래. 집사, 가서 가져와. 뭘 기다리는 거야? 뭐예요? 나랑 같이 가자. 나한테 선택권이 있나? 안녕. 안녕. 아, 매력적이군. 안 할래. 아, 그렇군. 너 잘생겼네. 그러게, 그건 뭐야? 아, 이거 내 말랑이 자판기야. 와, 멋지다. 이건 내 사탕 자판기야. 이걸 누르면 맛있는 과자가 나와. 멋지지? 응, 내 기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한 가지 문제야. 그거 참 실망이겠네. 내가 고칠 수 있어. 집사. 와, 말랑이. 내가 가져갈게. 난 이 작은 것들이 좋거든. 나도. 말랑이 기계에 넣으면 되겠어. 들어가. 좋은 생각이야. 내가 가져갈게. 계속해. 됐어. 다 집어넣어. 저게 마지막이었어. 이제 다이얼을 돌려. 돌리면 말랑이가 나올 거야. 와, 끝내준다. 정말 멋진 기계야. 오늘 최고의 날이야.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알아. 뭐 하는 거야? 집사, 경비 불러. 오경보지만 대기해. 고득점을 해야 해. 거의 다 됐는데. 이런. 야, 잘 보고 다녀라. 너가 잘못했잖아. 아, 또 다른 영광스러운 날이군. 안 돼. 훌리건이야. 캠퍼스에서 싸우지 마. 그만해. 여기서 나가. 더는 더는 안 돼. 내 말 들었지?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아, 잘 됐네. 너냐? 어쨌든 내 하루를 망칠 순 없어. 와, 사탕. 아, 비었네. 실망이다. 알았어야 했는데.
입술에선 잠깐이지만 엉덩이에는 평생 남지.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뭘 보냐? 내가 원한 건 사탕 한 조각이었어. 야 미아, 이것 좀 봐. 뭔데? 정말 멋져? 알아. 너무 부드럽고 폭신폭신해. 우와, 방금 봤어. 조심해. 진짜 맛있어 보이는 샌드위치야. 이 순간을 망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야, 저건 어디서 난 거야? 아슬아슬했어.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으악, 슬라임 테러 당했어. 렉. 내가 그랬나? 와, 엄청 늘어나. 거대한 코딱지 같아. 근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내 휴대폰 케이스가 좀 심심하니까 바꿔보자. 풍선 목 부분을 잘라낼게. 아래쪽 부분만 필요해. 이걸로 충분할 거야. 이제 슬라임이 필요해. 느낌 좋아. 모양을 잡아줘. 그런 다음 공 모양으로 말아줘. 풍선 안에 넣어. 다 만들었으면 꼬집고 비틀어볼게. 슬라임이 새어나오면 안 되니까. 좋아 보여. 이제 글루건이 필요해. 휴대폰 케이스에 접착제를 바를 거야. 여기엔 흰색 접착제를 쓰는 게 중요해. 아무 모양을 만들어. 그리고 케이스의 대부분을 덮어줘.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이제 접착제로 채워줘. 이건 쉬운 부분이야.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돼. 빈 공간은 없어야 해. 접착제가 굳기 전에 풍선을 눌러줘. 이제 예이! 재미있는 휴대폰 케이스가 생겼어. 느낌 진짜 좋아. 우와, 네가 만든 거야? 이리 와봐. 세상에, 진짜잖아? 그 말 해주길 기다렸어. 사탕 줄까, 감자칩 줄까? 칩으로 할게. 공평한 거래 같네. 와, 멋지다. 예, 난 감자칩 먹을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 뭐 하는 거야? 얼마나 꽉 찔 수 있는지 보고 싶어. 안 돼! 하지 마! 오, 이런!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 에? 이게 뭐야? 슬라임 테러 당했어. 미안해요. 말할 수가 있어요. 감자칩 먹을래요? 그래, 뭐 어때? 감자칩 좋아하긴 하거든. 너희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 이건 쌤 거예요. 아빠가 내 차 사준다고 했을 때 더 큰 차일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재밌겠지? 부릉부릉. 날 좋다. 오, 여기 좋은 곳인 것 같아. 대자연의 작품을 감상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네. 하, 바쁜 일상에서 잠시 시간을 내서 쉬는 것도 좋네. 오, 멋져. 펑펑. 와, 저 차 좀 봐. 야, 돌아와. 저것 좀 봐. 컵 피라미드네. 부숴버리면 안타깝겠어. 도전 수락. 야후. 저것 좀 봐. 아야, 내 머리. 쓰레기 버리는 사람 싫어. 잠깐,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아. 일하러 가보자. 창의력을 발휘할 시간이야. 난 이 부분이 좋아. 컵에 눈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게. 첫 번째는 완성됐어. 이제 두 번째야. 자, 이제 코를 그려볼게. 정말 귀여워 보일걸. 이제 입을 그릴 차례야. 행복해 보이는 컵이야. 이제 장미빛뺨을 만들어줘. 펜으로 수염을 그릴 거야. 완성되면 잠시 옆에 둬. 종이에서 도끼기를 잘라낼 거야. 컵에 붙일게. 근데 끝 아니야. 탄산음료 뚜껑에 불을 붙일게. 다른 뚜껑을 붙일 거야. 다음, 고무줄이 필요해. 이걸 뚜껑 주위에 감을게. 이렇게 테이프로 제자리에 고정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잘 고정된 것 같아. 다음, 컵 옆에 칼집을 두 개 내. 다른 쪽도 똑같이 해줘. 살짝만 잘라줘. 이제 말아 올려줘. 다음, 탄산음료수 뚜껑이 필요해. 잘린 부분 위로 고무줄을 걸어. 뚜껑이 컵 안에 있게 해줘. 이제 뚜껑을 돌려줘. 단단히 말아줘. 됐다. 두 번째 토끼컵을 만들었어. 와, 이것 좀 봐. 잠깐, 저거 토끼야? 세상에, 너무 귀엽다. 이 차는 한물 갔어. 안녕. 안녕. 나 봐도 돼? 그냥 컵인데. 반짝이가 더 필요하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뭐야, 그거 금가루야? 이제 내 토끼가 너무 밋밋해 보여. 야,
어떻게 한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경진하자. 준비됐어? 출발! 도끼야, 가자! 저것 좀 봐! 내가 이기고 있어! 안 돼! 말도 안 돼! 잠깐만, 멈춰! 오늘 최고다! 말도 안 돼! 이 차는 내 거야! 진짜 끝내준다! 아름다워!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침착하게 도망쳐! 뭐 건질 거 없나? 오 예! 순서 과잖아? 오늘은 과하게 먹겠네. 잔돈 있으세요? 사과는 어때요? 착하기도 하지. 아, 20달러짜리 컵케이크 진짜 맛있겠다. 아, 냄새 묻겠네. 배고프다고? 여기 메롱. 참나, 내가 줄 줄 알았나 봐. 얜 뭐니? 쟤한테 교훈을 줘야겠군. 부자는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어라. 뭐야? 무슨 일이지? 인생 최악의 날이야. 난 아닌데? 난 그럼 이만. 안녕. 아, 심심해 죽겠네. 간식이나 먹자. 저기요? 집사? 누구 없어요? 나 혼자인가 보네. 어? 냉장고잖아? 그럼 그렇지. 똑똑. 대체 언제 넣은 거래? 이걸 먹으라고? 제대로 썩었네. 먹어볼까? 안 돼. 내가 미쳤지. 오케이. 어디 갔지? 쥐다! 내 쓰레기를 훔쳐갔어. 그래도 또 뭐가 있긴 한데.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여기서 죽게 생겼어. 아무것도 없네. 기도를 제대로 해볼까? 아직도 없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선택지가 없어. 이건 핫도그에 뿌려 먹는 건데. 오늘은 음료수구나. 아주 따뜻한 음료네. 열지 마. 뭐 먹을 거 없나? 다 내 거다. 오예! 이게 무슨 일이지? 계속해서 울리잖아? 누구세요? 다 제 거라고요? 신난다! 사과 진짜 좋아하는데. 좀 괜찮아 보이나? 발이 허전한데. 어디 좀 남는 양말 없나? 뭐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받아. 고마워요, 쓰레기 아저씨. 더 깨끗한 곳 없나요? 쉬다. 없는 것보단 낫겠지. 더러워. 지워질 생각을 안 하네. 이렇게는 못 씻겠는데. 아, 이걸 써보면 되겠어. 네일 리무버가 얼룩을 지워줄 거야. 화장솜에 살짝 붓고 더러운 신발에 문질러야지. 계속하면 거의 다 됐다. 짠! 이제 새 것 같지? 완전 귀엽다. 혹시 나도 도와줄 수 있어? 직접 하세요. 오늘은 진짜 잘 잤다. 설마 새똥은 아니겠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더 나빠질 순 없겠지? 더러워 죽겠네.
뭐 쓸만한 거 없나? 어? 먹을 거다! 만세! 소세가 내 하루를 망쳤어! 복수하고 말겠다! 핫윙 나왔습니다! 벌써 아침인가? 조명이 진짜 반짝이네. 제 아침인가요? 감사해요. 진짜 배고팠거든요. 냅킨을 드시는 건가요? 좋을 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해보죠. 민망하네. 고마워요. 진짜 맛있겠다. 완전 달콤해. 포크요. 뭐? 아, 입에 잘 맞나 보네요. 어떻게든 배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아, 내 일이 꽤 마음에 드는데? 저기, 벌레질 중이잖니? 뭐야? 못 움직이겠다 이거야? 알았어요. 비킬게요. 기다리는 동안 간식이나 먹어야지. 맛있다. 거의 다 먹었네. 껍질은 이제 필요 없지. 이거 좀 가져가. 휴,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네. 싹싹. 우와! 넘어진다. 이게 무슨 일이야? 별이 보이네. 미안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죄송해요. 그래? 하여튼 요즘 애들이란 다 방법이 있죠. 거기 얼룩 안 보여? 그래. 정말 최악의 날이야. 이런 옷은 이미 갖고 있는데? 벌써 세 번째 간식 시간이라고요? 이번에는 쿠키네? 안 돼! 이 정도는 괜찮아. 안 돼요! 더러운 쿠키에 손도 대지 마세요! 아가씨는 소중하다고요!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었어요. 앉아서 좀 쉬세요. 오늘 힘들었잖아요. 괜찮다니까요. 제발 좀 드세요. 이제 이것도 좀 마셔요. 뭐, 주시니까 먹을게요.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 정말 멋질 거야. 안녕 얘들아. 저리 비켜. 날 못 봤을 거야. 내 안경 어디 갔지? 거기 누구 없어요? 저 불빛은 뭐지? 이거 네 거야? 잠깐. 이것 좀 가져갈래? 저걸 들고 있었다니. 소독해야겠어. 훨씬 낫네. 우와, 안녕 얘들아. 엘리, 우리 사진 찍자. 웃어. 너희들이 최고야. 무슨 일이야? 헬리콥터? 저건 누구지? 태워줘서 고마워요. 난 멋지게 입장하는 게 좋아. 부자 노릇은 힘들어. 이 수업 너무 지겨워. 자, 주목. 오늘은 수학 시험이야. 난 돈 계산만 해. 다른 건 안 해. 뭐야, 나 바쁜데. 잘해야 하는데 밤새도록 공부했어. 말하지 말고 여기 시험지 있어. 시작. 대신 시험 보는 사람이 있지. 좋았어. 정말 예뻐. 잘했네. 세차 고마워.
이것 좀 어렵지만 해냈어. 됐다. 돈을 쓴 보람이 있어. 여기요, 선생님. 이거 가져가세요. 고마워. 이건 정말 시간 낭비야. 좋아, 시험지를 채점했어. 잘했어, 에시. 우와, A+. 좋았어. C. 어떡해? 이봐요, 내가 돈 줬잖아요.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짜증나. 아빠, 새 대리 시험자가 필요해요. 이걸 락커에 넣어야겠어. 자물쇠가 필요해. 어? 비밀의 방? 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한번 둘러볼까? 우와, 꽤 넓네. 오, 여기 편하겠다. 드디어 책을 읽고 공부할 공간이 생겼어. 우와, 이건 몰랐네. 여기 좀 더 자주 와야겠어. 우와, 안녕 엘리. 어? 왜? 난 저런 애랑 말 안 해.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다행히도 쉴 공간이 있지. 들어가려면 골드카드가 필요해. 바로 이거야. 아, 나만의 행복한 장소. 재밌게 놀아볼까? 오, 이거 재밌겠네. 우와, 진짜 같아. 피곤한 하루야. 좀 쉬어야 해. 이건 최신 무한 장치야.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 오, 오셨군요. 앉으세요. 난 직원이 말 시키는 게 제일 싫어. 관리 좀 해줘요. 네, 페이스 마스크 해드릴게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예요. 금으로 만들었죠. 피부가 백만 불처럼 멋져 보일 거예요. 재밌게도 가격도 그 정도예요. 여기 있어요. 내 직업이 최고야. 왜 아직 여기 있죠? 아, 이런 게 사는 거지. 뭘 먹을까? 선택이 너무 많아. 아빠, 유니콘을 원한다고요. 여기요. 금방 준비할게요. 그래야죠.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하필 왜 제가 옆에 있지? 저런 걸 먹다니. 종업원! 고마워요. 이건 싸구려야. 오, 이게 좋겠어. 식사 준비됐어요. 난 입맛이 고급이야. 맛있어. 아무나 먹는 게 아니지. 뭐야? 여기요. 이리 와요. 돈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 뭐야? 말도 안 돼. 으금. 맛있어. 둘 다 정말 웃겨. 너무 배고파. 뭐 좀 먹어야겠어. 뭘 먹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알았다. 이 색깔이 난 잘 어울려. 사냥을 시작하자. 아하. 맛있겠다. 이게 패스트푸드지. 조심조심. 횡재야. 거미 좋아. 뭐야? 아, 이 둘을 깜빡했네. 새 직업을 구해야겠어. 뭐였지? 정말 잘 잤어. 준비해야지. 물이 없네. 어떻게 씻지? 적어도 양치질은 할 수 있겠어. 칫솔은 필요 없어. 상쾌한 민트향. 좋아. 이거면 될 거야.
뭘 입지? 좋아, 이거 귀엽네. 뭐 할 수 없지. 아니, 아니, 그 요트는 너무 작아. 일어나세요. 아, 맞다. 창의력을 발휘해야겠군. 우와, 난 대단해. 일어나요. 유후. 알았다, 이걸 거부할 순 없을 거야. 그, 정말 좋은 꿈이었어. 항상 훌륭해요. 그냥 제 일을 하는 거죠. 잘 가요. 벌써 아침이야. 내 메이크업 전용폰이 어딨지?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뭘 도와드릴까요? 멋지게 꾸며주세요. 메이크업 해주세요. 돈이 좀 들 거예요. 돈은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봐봐요. 장난해요? 됐어요. 뭐든지 내가 다 해야 하나? 이거 정말 지루해.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좀 관심 있는 척 해주세요. 첫 번째 졸업자는 쉐릴. 아, 나의 환호하는 팬들. 아버지가 수영장을 지어줘서 졸업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왜 날 만지는 거예요? 이거 싫어. 나 갈래요. 쉐릴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다음은 엘리. 사진사한테 예쁘게 찍어달라고 하세요. 여기 졸업장 있어요. 그래, 내가 해냈어. 맞아요. 셀피 타임. 아, 예뻐. 무대에서 내려가요. 마지막으로 에시. 정말 행복해요. 우후. 여기 졸업장이요. 이거예요? 정말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리 와요. 자, 진정하자 케빈. 자격이 있어요, 에시. 우와, 장학금. 예예, 에시. 오늘은 최고의 날이야. 안녕. 나 말이야? 안녕. 목마르지? 응, 고마워. 오,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물은 물이니까 샤워 시원하게 했네. 아, 완전 웃기다. 물은 새로 또 사야겠네. 바나나 조심. 으악! 바나나 껍질이라니. 아, 이 쓰레기는 다 뭐지? 나 가난해진 거야? 뭘 먹을까? 이건 맛이 어떠려나? 진짜 맛있다. 와, 이 초콜릿. 쟤 왜 저러지? 미안, 꿈을 꿨나 봐. 이거라도 좀 마실래? 여기. 고마워. 뭐야? 왜? 국 끓였어? 100도는 되겠어. 이러니까 맛이 엉망이지. 아, 알았다. 탄산음료가 뜨끈하다고요? 페트병을 자르고 낙대를 안에 넣어주세요. 꽁꽁 얼면 아이스크림을 꺼내주세요. 우와, 다시 차가워졌다. 원래 음료수보다 훨씬 낫네. 수업 갈 준비 끝?
어, 책이 어디 있더라? 아, 이런 것도 다 가져가야지. 또 뭐가 있더라? 내 펜은 어디 있지? 분명 여기 어디다가 뒀을 텐데. 이리 내놔! 내 거라고! 학교에 가져가야 한단 말이야! 으악! 이럴 수가... 어? 다 먹은 과자통이네? 이걸 써야겠다. 옆에 글루건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번에는 지그재그! 캔을 뒤집은 다음에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서 글루건을 발라주세요. 가운데도 채워줘야죠. 십자 무늬로 그려주세요. 짠! 그리고 다시 뒤집은 다음에 캔을 빼주세요. 이제 뚜껑을 붙여주고 지퍼도 붙여주세요. 그럼 필통 완성! 우와, 나한테도 이런 손재주가 있었다니! 이제 가야겠다. 좋아요. 다음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웃어볼래요? 좋아요. 김치. 우와, 이 동네엔 치과도 없나? 어? 완전 끔찍하네. 지워져라 좀. 이걸 어째야 하나? 창피해. 좋은 생각이 있어요. 유산지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가운데에 치약을 발라주세요. 좋아 보이는데? 위에 베이킹소다도 뿌려주세요. 다 끝났으면 손가락으로 치약을 펴주세요. 이제 완성! 이걸 치아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20분이 지난 후 종이를 떼주세요. 와, 정말 반짝반짝거려요. 성공! 이제 환하게 웃어보세요. 잠깐, 혹시 오늘이 에바 생일이야? 이날을 깜빡하다니. 선물로 줄 게 있을 텐데. 여긴 없고. 이건 아니야. 비치볼? 아니지. 뽁뽁이? 좋았어! 은근 유용한 재료지! 이걸로 뭘 만들어볼까? 아하! 작은 사각형으로 자르고 물감을 사용해서 한 줄을 채워주세요. 가능한 선을 곱게 만들어야 해요. 나머지도 채워볼까요? 진짜 멋지죠? 어? 에바다! 생일 축하해! 내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 엄청 재밌겠다. 고마워. 몇 시간이고 갖고 놀 수 있겠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최고의 친구야. 이제 춤추자. 아, 날씨 좋다. 뭐 읽고 있어? 와, 엄청 비싸겠네. 주얼리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있나요? 운이 좋으시네요. 이거 어때요? 좀 비싼 것 같네요. 이건요? 더 비싸잖아요. 이건요? 이런... 잠깐만요. 저 어떡하면 좋죠? 아하! 이런 마카에 3D 펜으로 재밌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계속 그리고 펜을 모두 감싸주세요. 마르면 떼어내세요. 우와! 왜? 골라봐! 이 손! 알았어. 이 손! 짜잔! 나 주는 거야? 진짜 독특한데? 진짜 내 반지라니!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 너무 예쁘다. 손톱 관리를 직접 해야 한다니. 샵에 갈 돈은 없으니까. 이게 뭐지? 2달러? 이 정도는 가능하지. 어떻게 오셨나요? 이것 때문에요. 우와, 끔찍해라. 돈이 꽤 들겠는데요? 뭘로 하시겠어요? 뭐가 이렇게 비싸? 가진 건 이게 다예요. 2달러요. 아, 그건 글루건 네일 값이에요. 좋아요. 먼저 유산지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소용돌이를 그려주세요. 위에 유산지를 하나 더 얹고 다리미로 눌러주세요. 다 끝나면 종이를 떼고 접착제 위에 손 모양을 따라 선을 그려주세요. 전체 손을 모두 그려야 해요. 이렇게 손톱까지 그렸어요. 이제 평소에 쓰는 매니큐어를 골라주세요. 레드는 언제나 옳죠? 이제 손톱을 떼어내주세요. 손에 완벽하게 맞죠? 보세요! 근사하다! 물론이죠. 응, 그 계약 꼭 해야 돼. 안녕, 아가. 아빠가 데리러 왔어. 어, 귀여워. 안녕하세요. 어, 그쪽 아기는 가난하네. 엄마의 작은 천사, 잘 놀았어? 어, 세상에, 울지 마. 엄마 왔잖니. 다 괜찮을 거야. 부잣집 아기와 가난한 아기군요. 둘 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네요. 몇 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다! 훨씬 낫네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학교에 보내봅시다. 오, 꽤 괜찮은 학교 같은데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 방번호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먼저 가. 여기가 우리가 배정받은 방인 것 같아. 아, 세상에, 역겨워. 여기 좀 봐. 엉망진창이잖아. 잠깐, 그 이상이야.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우리 보고 이런 방에서 살라는 거야? 괜찮은데. 이런 게 괜찮다니 말이 돼? 가난해서 그런 건가? 봐, 여기 빗자루 있어. 우리가 여길 치우면 되잖아. 사실 거미줄은 정말 없애기 쉬워. 쓰레기랑 잡동사니도 많네. 죽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어, 벽에 이 신문지들은 떼야겠다. 자,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이 밧줄은 왜 사방에 있는 거야? 좋아, 침대 정리할 시간이야. 아, 이런 게 바로 포근함이지. 어, 리지, 너도 같이 쓸래? 여기 공간 많아. 응, 아니 됐어. 내가 내 손으로 청소를 잘 도와야겠다. 여보세요? 응, 여기 뭐 좀 고쳐줘. 안녕하세요, 아가씨. 주문하신 청소 서비스입니다. 잠깐만. 리암을 많이 닮았는데? 어쨌든 당신 이 지역 전체를 청소해줘. 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만 잘한다면야 뭐. 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할 것 같군. 실례합니다, 아가씨. 청소는 끝났어요. 어, 맞다. 돈. 왜 다들 돈돈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자, 내 방을 치워준 대가예요. 어, 더 줘요? 그래, 뭐, 여기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가주세요. 다른 데도 전화해야겠다. 네, 그거 저쪽에 둬요. 완벽해? 딱 원하던 대로야. 어, 가세요 좀. 어, 그쪽도 끝냈네. 좋아 보이는데. 이 색일 때 내 머리가 정말 예뻐 보이긴 해. 아가씨, 동그랗게 아니면 네모나게? 그냥 그만해. 오늘 페디큐어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일과를 시작해볼까?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다 끝이야. 아, 내 소중한 발. 아, 난 죽었어.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발가락을 찧었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요? 물론 당연하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이제 밴드 붙입니다. 세상에, 못 보겠어. 좀 나아요? 아니요. 알았어요. 자, 여기요. 영양분이 필요해요. 이 간식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
내 체에도 있네. 그리고 이 부채로 더위를 식혀드릴게요. 너무 추워. 따뜻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 어쩐지 열나고 있었네.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 약을 좀 사야겠다. 그게 도움이 될 거야. 돈이 별로 없네. 약이 워낙 비싸서 말이야. 뭐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엄마 안녕? 우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셨어요? 얘야, 난 네가 아픈 건 항상 알아. 봐, 구급 상자를 가져왔어. 금방 낫게 해줄게. 차부터 마시자. 이제 마시면 되겠다. 자, 네가 차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 낫고 싶으면 다 마셔야 돼. 엄마! 열로 죽기 전에 이 차 때문에 죽겠어요. 이제 허브로. 벌써 건강해진 기분이야. 자, 우리 아들. 이러면 맛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잘했어. 그냥 계속 마셔. 맞다. 자, 집에서 만든 수프야. 아니, 엄마 완두콩 수프 싫다고. 말도 안 돼. 이제 입 열어. 어서, 너 나으라고 그러는 거야. 옳지. 그래야 엄마의 작은 천사지. 이제 또 다른 건. 당연하지. 사과. 이걸 좀 더 반짝이게 해줄게. 내 소중한 천사가 방금 잠들었어.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덮어줘야지. 소가 쓰려나? 휴, 그런 것 같아. 자, 여러분, 미술 시험 준비 다 했죠? 이제 시작!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좀 볼까? 뭐야? 지금 가방에 이게 다야? 이런, 쓸 수 있는 거라곤 이 작은 색연필 뿐이네. 깎여있지도 않아. 리지가 가진 것들 좀 봐. 색깔도 많고 도구도 다양해. 글쎄, 난 이걸로 해야겠다. 잠깐만. 아마 돈이 좀 있을 거야. 맞다, 나 가난하지. 파산했고. 잠깐만. 쓰레기통에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닐까? 여기 뭐가 있는지 좀 보자. 리안, 뭐 하는 거야? 여기 아이스크림 막대가 있어.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어. 좋아, 교실에 있는 실리콘 틀을 사용해야겠어. 그냥 여기에 물을 붓고 식용색소를 넣어야지. 잘 섞는 게 좋을 거야. 좋아, 이제 다른 색상도 추가해야지.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넣을 시간이야. 이게 서 있도록 하고 싶어. 자, 얼음. 좋았어. 모두 얼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어. 자, 이 아이스 캔디 크레파스가 내가 바라던 대로 되는지 보자. 좋아! 저 색깔 좀 봐. 잘 되고 있어. 그냥 살짝 핥아볼까? 상큼해. 칭찬해줘야겠어. 꽤 영리하군. 이제 난 뭘 하면 좋을까? 모르겠다. 잠깐만! 나 돈 있어! 완전 도움이 될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봉줄! 아티스트가 필요해요. 아직은. 먼저 나에게 예술을 만들어줘. 네, 알겠어요. 걸작을 만들어줄게요. 미술 수업은 너무 지루해. 걸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뭐야? 그게 뭐야? 으악! 징그러워! 저리 치워! 내 예술이 마음에 안 들어? 수준하고는. 으악! 예술가는 질색이야. 안녕하세요. 뭐 뭐든 간에 어서 예술 작품이나 만들어줘. 좋아요. 우리 선생님이 내가 반에서 최고라고 하셨어. 난 크레용이 좋아. 그리고 색칠을 제일 좋아해. 됐어. 이게 뭐야? 집 한 채와 구름 한 점? 이걸로는 부족해. 울지마. 내 말은. 이 근처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봐봐. 막대사탕. 그게 뭐야? 막대사탕? 뭐라고? 저기 밑에. 돈 물론이지. 자, 이제 가봐. 여기서 나가. 다음. 오마이갓. 이건 끔찍해. 좋아, 뭐 그럼 내가 뭘 가졌는지 보여줄게. 자, 대박.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 돈 여기 있어요. 좋아, 고마워요 아가씨. 좋은 거래였어. 정말 멋지다. 야, 리암, 내 작품 좀 봐. 그래, 참 잘했네. 난 이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사용해서 예술을 하고 있어. 야! 넌 나한테 집중을 해야지. 네 예술 말고. 펜트하우스 파티. 그리고 밀리바비 브라운이 온다고? 좋아. 어떤 옷을 입을지 정해야 하는데. 어디 보자. 그래. 이게 완벽한 드레스야. 이 옷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아니면 아닌가? 다른 걸 입어보자. 핑크색 베이비돌 파티 드레스?
핑크는 너무 작년 건가? 그럼 다시. 좀 더 캐주얼하고 재밌는 거? 금색 운동화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안 돼. 더 우아해야 돼. 작고 짧은 빨간 드레스는 항상 옳지. 잠깐만. 뭘 해야 할지 알겠다. 당연히 전화해야지.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냥 새 걸 하나 사면 되잖아. 아니. 오, 특별한 후드티 700만원? 오케이. 주문. 왔다. 너무 신나. 으흐. 얼른 열어보자. 오 마이 갓. 바로 이거지. 이거 입어야 돼. 그래. 딱 맞아. 그리고 이 레깅스 대박이야. 선글라스를 껴주면 드디어 파티 갈 준비 완료. 내가 간다. 세상에. 우편으로 이걸 받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전원 파티에 초대된 거야. 근데 이건 못 입고 가겠어. 구멍이 너무 많아. 아, 근데 멋진 셔츠를 입을 수도 없어. 그것도 구멍이 가득해서. 아? 아빠가 준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지? 아마 여기에 뭔가 쓸 수 있는 게 있을걸. 오, 이것 좀 봐. 청바지. 그리고 구멍도 없어. 이 안에 또 뭐가 있을까? 아빠의 오래된 사각 팬티. 오, 하지만 이것 좀 봐. 노란색 후드티야. 입어보자. 좋아, 그래. 핏이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아니 너무 커. 얼마나 긴지 좀 봐. 거의 무릎까지야. 또 뭐야? 아 맞다, 사각 팬티. 이 고무줄이 있지. 아직 상태가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 좋아, 허리밴드에 이 고무줄을 다 뺐어. 이제 허리에 감아서 앞쪽으로 묶을 거야. 좋아, 매듭이 단단히 묶였지? 그럼 이제 뒤로 돌릴게. 그런 다음 여분의 후드티를 이렇게 걷어올리면 돼. 좋아, 사실 나쁘지 않은데? 학교 생활 힘들죠? 그래서 하루를 더 쉽게 보낼 수 있는 멋진 팁을 준비했어요. 학교를 위한 최고의 팁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 영상처럼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